세월호 내부의 선체 수색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흙과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객실에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데 워낙 수색이 더디다 보니까 미수습자 가족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표은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4층 뱃머리 쪽 수색 현장입니다. 선체 안이 갱도처럼 검은색 일색입니다. 두세 명이 간신히 몸을 움직일 정도로 비좁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맨손으로 장애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다른 집기에 박혀 잘 빠지지 않는 널빤지는 소형 전기톱으로 잘라냅니다. 진흙 투성이 장애물이 최고 7m 높이로 쌓여있다 보니 하루 종일 작업해도 1, 2m 진입하는 게 전부입니다. 저렇게 일해가지고 언제 찾아내냐 이거예요, 야문명을. 세월호 4층 중앙부 작업 현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진흙이 굳어버려 수색 범위를 넓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는 수색이 3년 이상 걸리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조사와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출입구를 넓히고 개수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증거조사를 일찍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선체를 조금 더 과감하게 뭐 이렇게 파손한다든가 절단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객실부 전체를 절단하는 방식은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